온라인 검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머리치기 조선세법 과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 운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레칭 체조를 먼저 시작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깍지를 끼고 쭉 뻗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위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옆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뒤로 가겠습니다. 깍지를 끼고 뒤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앞으로 관절을 잡고 당기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쭉 뻗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킬레스건 뜯어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촬영. 자, 여기까지가 스트레칭 체조였습니다.
검도 기본기입니다. 삼동작 머리치기. 하나, 동작시 왼 주먹을 충분히 머리 위로 올리고 칼을 올릴 때는 칼이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똑바로 올립니다. 자, 둘, 머리를 쳤을 때 칼끝이 자기 머리 높이에 있게 하고 왼 주먹은 가슴에 멈춥니다. 자, 셋, 중단세를 취합니다. 축구의 병자 부는 선역부터 중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동작은 칼을 제자리에서 크게 머리 위로 들고, 이때 왼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팔꿈치는 천정을 찌를 듯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둘의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치게 됩니다. 둘. 이때 격자부가 상대방의 머리 격자 부위에 닿을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셋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세가 되겠습니다. 셋.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친 머리를 그대로 베어내듯이 팔을 직선 방향으로 자기 배꼽 앞으로 끌고 갑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크게 돌, 머리를 친다. 머리 하세요. 크게 나가요. 다시. 머리가 닿도록 가야 됩니다. 하나,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머리 위로 양손을 들고, 둘 하면 밀어벗기 앞으로 나간 것과 같이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칩니다. 둘, 이때 오른손은 지면과 수평이 되고, 왼손은 팔꿈치가 약간 굽혀져서, 왼손이 오른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셋! 직선 머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세를 하면 삼동작이 끝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삼동작을 연속으로 하면 3회째에는 횟수를 세면서 10회 연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동작 정면 머리치기 10회 머리를 쳐.
자, 조선세법 1000과자세입니다. 자, 과자세. 자, 원전입니다. 과작역약, 소략화살, 우가구수, 제수세, 향전, 진보쌍전, 간법. 자, 왼편으로 걸쳐 치는 것이라 쓸어 노략하여 아래로 사라고 우가구수로 물을 끌어올리는 자세로 앞을 향해 걸어나가며 쌍으로 갈기는 이라. 법을 보아라. 자, 원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과자세는 왼편에 걸쳐 받아치는 것입니다. 자세한 동작은 왼편으로 적의 칼을 쓸어 내려 걸쳐서 빼앗고 아래로 내려쳐서 죽인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오른발과 오른손으로 제수세를 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쌍으로 내갈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략은 말 그대로 청소하는 것을 소재라고도 하는데, 략은 바꾸어 치는 것으로 칼날을 바꾸는 동작도 략자를 많이 씁니다. 소략이라 함은 칼날을 앞으로 능각으로 받아 흘리고 칼날을 내려칠 때에는 양에서 음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략이 쓸어내림과 동시에 반격하는 모습입니다. 즉, 칼날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자, 제수세입니다.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뜨는 것입니다. 이것은 낚싯줄을 멀리 던지는 방법으로 이때 긴 나무 끝에 낚싯줄을 매달고 추위 원심력을 이용해 좀더 멀리 던져 보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동작은 낚싯대로 줄을 던지려고 다음 자세를 가리키는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제등이 있는데 긴 막대 끝에 등을 달아놓는 기구가 있는데 다른 안무는 물을 막아서 이용하는 큰 뜻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이 온다. 저수지나 댐을 막아 쓰거나 제방을 막아 쓰는 경우에도 제수라는 같은 말을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좌우로 네번 칼날을 음세로 양발이 교체되어 나아가며 친다는 것입니다. 자, 쌍전 두 번을 가위 모양으로 내갈긴다. 쌍으로 한다. 두 번을 낚싯줄을 던져 뿌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을 왼쪽 어깨에 붙여 뽑아 상대 칼을 받아 흘리고 칼을 우상으로 돌려 좌하로 내려친다. 이어 앞을 향하여 쌍전한다. 칼자루를 돌려잡아 밑으로 납도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